어르신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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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머니들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? 아닌지 아닌지 하나는 모르겠네. 한번 네.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 네. 밸런스 게임은 두 가지 선택지를 저희가 제시를 할 거예요. 네. 그러면 거기서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더 나은 선택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네. 그거 선택한 걸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거든요. 제가 예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 예. 뜨거운 한여름에 뜨거운 국밥을 먹기 아니면은 엄청 추운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기.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? 예, 저는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기. 저는 여름에 뜨거운 국밥 먹기. 아, 여름에 뜨거운 거 먹는 거. 아, 여름에 뜨거운 저도 여름에 뜨거운 거 먹는 거. 두 분이 다 똑같으신가요? 예, 예. 혹시 뭐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국밥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다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. 저는 덥지만 뜨거운 걸 먹고 나 먹으면서 땀을 쫙 흘리고 나니까 그 뒤가 시원해지더라고요. 응, 시원한 느낌을 받아서. 이열치열이니까. 아, 이열치열. 아, 저는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차가운 거는 그렇게 몸에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도 항상 따뜻한 걸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따뜻한 거 먹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게요. 예.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밸런스 게임 진행을 해볼게요. 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빚이 있는데 밥을 잘 차려주는 할배, 돈은 많은데 밥은 아예 안 챙겨주는 할배. 돈은 많고 안 차려주는 할배. 어머니들이 직접 밥을 계속 차려주셔야 돼요. 예, 하지 뭐. 사 먹지 뭐. 돈 많은 할배. 사 먹지 뭐. 사 먹으면 되죠. 불쌍해서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잘 차려줄 것 같는데. 오. 저는 빚이 싫어서 부자를 하겠습니다. 아, 대신에 예. 밥은 계속 챙겨주셔야 돼요. 예, 밥은 뭐 챙겨주고. 네. 예. 어머니는? 내도 먹어야 있어. 되니까. 아, 그쵸, 그쵸. 예. 어머니는 뭐 특별히 빚이 있는데 밥 잘 챙겨주는 할배에서? 아, 마음이 따뜻하니까. 아.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넣어봐 볼까요? 네. 자,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잘생겼는데 대머리 할배. 못생겼는데 머리숱이 엄청 풍성한 할배. 2번. 머리 풍성한 할배. 풍성한 할배야. 아, 나는 대머리 하겠다. 잘 챙겨주고. 잘생겼다고? 잘생긴 게 최고다. 예. 저는 부자하겠어요. 왜냐면 보다시피 제가 머리숱이 적기 때문에 대머리는 노. 아, 진짜 잘생겼는데요? 근데 인물은 뭐 별로예. 네. 어머니. 저는 인물에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 아저씨가 대머리라서 대머리로 하겠습니다. 아, 네. 대머리여도 사랑하시나 네. 현재 진행형이니까. 네,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게임은 상자 속 안에 물건 맞추기거든요. 네. 지금 상자 안에 엄청 엄난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. 어머니께서 앉아서 그냥 그대로 손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만져봐가지고 맞추시면 됩니다. 바로 시작해 주시면 네. 됩니다. 한번 얹어야 돼요. 어려운 건 언니 먼저다. 네, 한번 만져줬으면 이제 빼시고. 아, 예. 그럼 제가? 네. 난 알았어. 문제. 문제. 겁줄래? 네, 이제 맞추셨으면은? 아, 알겠다.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? 예. 네. 한번 말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고무장갑. 오, 정답입니다. 되게 잘하시네요. 많이 쓰니까. 그니까. 바로 하시면 됩니다. 없는데. 저 아무것도 없는데. 진짜 나네. 아무것도 없는데. 저 아무것도 없는데. 맞아. 요겁니까? 네. 아, 알았다. 네. 알았다. 이거? 예. 네. 두 분 다 안 무서우세요? 예. 네. 하나, 둘, 셋. 유틸리 타월. 맞아요. 문어. 문어 이런 거 들어가지. 문어 같은 건 넣으면 안 돼. 난다,
물더라고. 너무 감사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, 재밌고. 그런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. 재밌네요. 생각하게 되네, 좀. 재밌어요. 아침부터 갑자기 굴려왔지만, 이래 또 젊은 학생들하고 이런 또 퀴즈 놀이를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, 아침부터 기분이 아주 업되고 좋아요. 아, 네. 예. 저희가 이거. 이런 밸런스 게임도 저희 젊은 애들 사이에서 되게 재미있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. 아, 그래요. 새로운 걸 또 하나 알아서 너무 즐겁습니다. 밸런스 게임. 네. 예, 자주 좀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